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 시간입니다. 올해 중구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명제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큰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도심재생을 통한 미래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개발을 통한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현안들을 차근히 준비하고 계신 류규화 중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장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 주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화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뒤로 하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해인 만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청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뭐 고생이라고 하면 이제 말도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보다는 작년 한 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구 600여 공직자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발 대구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에 보건소가 폐쇄되고 공무원들은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했습니다. 육체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정신적 중압감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중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했기에 다시 소소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조치에 힘을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중구청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진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동성로에 가보면 임대라는 글자가 적힌 그 점포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예.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동성로 관광특구 사업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이게 되면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각종 통계자료 수집과 관광시설의 보강 그리고 관광 분야 전문가와 동성로 상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구 구간을 확정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 그리고 관광 인프라, 토지 이용 비율, 특구의 일체성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계획 또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온 오프라인 체계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쇼핑과 문화, 의료, 숙박 등을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스마트한 동성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립을 하였습니다. 동성로 상인을 비롯한 관광 분야의 많은 분들이 관광 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방문객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 개발 기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좀 더 쉽게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인한 동성로의 발전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관광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대구 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로 관광 특구가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 산업을 통해서 뭐 쇼핑하고 같이 이렇게 활성화 시킨다. 그런 그렇죠. 목적.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동성로 관광 특구를 담은 최종 영역 발표에서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 외국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이렇게 좀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하셨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성로 쇼핑 콘텐츠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보완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 또한 보완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동성로에 쇼핑을 갖는 불편사항 대부분은 외국어 서비스, 그리고 쇼핑 관광시설 정보 이용의 어려움, 가격 시비 등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쇼핑, 체험, 미션 투어,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관광객이 동성로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로가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동성로, 즐길거리가 많은 거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공동선로뿐만 아니라 이제 공록 상권도 이제 관광 자원화한다 이런 그렇죠. 계획도 지금 예. 하고 계시는데 골목 경제권 사업을 비롯해서 스마트 쇼핑 관광 사업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우리 중구는 대구시 골목 경제권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종로 일가 주변에 시설 환경 개선 및 리노베이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로 중심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디자인 바닥 공사 그리고 종로 안내판 등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로 맞길 축제와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종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종로 골목으로 발전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및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스마트 쇼핑 관광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0 스마트 쇼핑 관광 시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64%가 다녀가는 대표 관광지 1위인 동성로에 외국인을 위한 쇼핑, 관광 기반 시설의 필요성과 동성로 특구 지정을 위한 동성로만의 특별한 콘텐츠 개발 요구가 많았습니다. 스마트 쇼핑 환경을 구축해서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여행 중에 상품 정보를 쉽게 얻고 결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추진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놀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동성로 시그니처 투어 패스를 확장해서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축제가 어우러지는 여행자로서 거리로 조성을 해서 쇼핑 메카 동성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골목 투어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중구 하면 대표단 시장이 이제 서문시장이 있지만 대구에서 가장 좀 오래된 시장 중 하나가 또 번개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위에 그 비가림막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행정대집행까지 단행을 좀 하셨는데 이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제 개선시키는 계획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지난해 국비 사업인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번개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방화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번개시장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과 더불어서 화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적치물과 구조물, 노점 정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하고 단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의 행정지도와 검거 끝에 결정된 것이고 시장 특성상 일부 상인들 간 이해관계에 대한 중재 역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전선과 각종 위험 요소인 소방시설을 재정비를 해서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 햇빛 가리개,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낙후된 번개시장 전반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번개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병행해서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새로운 면모로 고객 여러분에 다가갈 것입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성장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셨지만 중심산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하는 조례가 심사가 시작됐었는데 용적률 강화하는 거죠. 400% 이내로 이제 묶어두는 건데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반발이 좀 많이 컸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작년에 중구구민, 중구의회 사업자들이 합심을 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조례 통과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끈질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주거용도의 용적률 완화 및 조례 시행 5개월 유예 등 시장 혼란과 부작용 예방을 위한 내용이 반영된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중구는 아마 상업지역 비율이 44.2% 정도 됩니다. 최근 전체 면적의 그렇죠. 예. 최근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시민들이 중구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용적률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 성장에 따른 우리 건설 경기 위축과 추진 예정 사업의 자초,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조례 시행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추진 사업 또는 진행 예정 사업이 조례 통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자초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도심 활성화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들 때쯤에서 대구시가 말했던 것은 도심의 이제 주거지화가 되고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이 좀 증가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이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원 도심 그리 중심은 좀 뭔가 컴팩트하게 이 고밀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도심은 교통이 조금은 혼잡하는 게 도심입니다. 도심이 교통 혼잡이 없이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나마 5개월 유예 기간과 그리고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5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주환경 개선 사업 또 민영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거 5개월이라는 이게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동안에 지역에 있는 경제 피해라는 것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 지역 공약 중 하나가 이제 달성 토성 경상 감영 그리고 대구 읍성의 유네스코 등재인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 청장님과 이렇게 대담에서도 이렇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그동안 좀 많이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경상 감영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대구 경상 감영을 중심으로 한 역사성 연구와 더불어서 감영을 대구 부의 달성에 두게 된 문헌 자료와 경상 감영 방어를 위해 축조한 대구 읍성과의 역사적 연결점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선 7기 공약인 달성 토성 경상 감영 대구 읍성 유네스코 등재는 중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제적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개별 문화유산의 역사성 연구와 각 유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에 달성토성 기록화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그 결과
달성 토성의 역사와 문헌자료 수집을 비롯하여 달성 토성으로 옮겨진 경상감령의 관풍루와 대구 읍성의 만경루에 관한 기록 및 사진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달성 토성 경상감령 대구 읍성이 상호 연결된 역사적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네스코 추진 운동 본부, 달성공원 관리 사무소 등 달성공원 관리 사무소하고 그리고 전통 건축 설계 사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구성함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 자료 그리고 기록물, 사진 및 측량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향후 남은 문화유산인 대구 읍성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술 토론회 활동과 민관 합동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네스코 등재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의식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대구로 봐서도 굉장히 좀큰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구는 이제 구도심을 정비해야 된다는 이제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남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전정이 되었죠. 이제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그리시는 어떤 이큰 그림이라는 게좀 있습니까? 예, 우리 중구는 이제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그리고 재생과 정비 사이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역점을 우리는 지금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후 주거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개발을 추진해서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읍성 상징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삼덕 동인동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사업, 그리고 남산 한우리 행복공간 조성 사업 등 다섯 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지금 정비 사업 31개소와 민영개발 사업 35건 등 60여 건의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추진한 300억이 투자되는 북성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 170억이 투자되는 동산동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2020년,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110억이 투자되는 남산 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해서 중구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이제 시청사 이전지가 달서구로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중구청에서도 이 지금 현재 청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시죠. 이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지난 7월부터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 후보적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원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은 물론 시청사 후보적지 이런 데 대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콘셉트를 발굴해서 대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청 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을 회복시키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청 후적지 개발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 바 현재 대구시로부터 특별 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대구시 원도심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청 후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주요 과업을 하고 이제 제시하는 그런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기본 현황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후적지 및 주변 지역이 지역의 최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적의 개발 방안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는 다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중심에 랜드마크로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발 계획들은 연말쯤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겠네요. 예예.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문화체육 분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대구 8개 자치구 중에서 체육 공공체육시설 중구만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예.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예, 예. 이제 그 설명 좀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금년 5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3~4개월 정도 개관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하반기에 주민 여러분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체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봉동 옛 학생체조체육관 부지에 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4제곱미터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내부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탁구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센터 주변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철도 3호선과 달구불대로가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의 나름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렇죠. 결실을 맺게 예. 되는군요. 예.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도 한 반 이상이 되죠. 그렇죠. 한 48% 정도 되죠. 48% 정도 되고 올 한 해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고 쓸 곳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 어떻게 지금 쓸 생각이십니까? 예, 이 예산은 뭐 이제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그 상황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걱정이 먼저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구 최대 상업지역인 동성로 일대가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는 관광객을 찾아보기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관광사업 또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상반기에 도입이 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그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제 좀 접어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구 주민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이웃과 사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면은 저와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소처럼 묵묵히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들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서로의 안부를 알뜰히 챙기며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국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장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시우보, 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살펴보며 소처럼 우직한 발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올해 중구도 우보말리처럼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꽉 조여진 중구의 각종 현안의 매듭이 하나씩 하나씩 풀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